안녕하세요. 효도코딩의 이고잉입니다. 반갑습니다. 효도코딩은 어르신들을 위한 온라인 IT 수업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이 타블릿과 같은 정보 기술의 사용법을 알려드려서 어르신들이 좀더 즐겁고 재미있고 의미있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비영리 수업입니다. 물론 모든 컨텐츠가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효도코딩에 있는 모든 컨텐츠는 이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쇼도 코딩의 이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것이 온라인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예,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반복해서 보면 되고요. 모르는 것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특히 쇼도 코딩은 이 수업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누구나 컴퓨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효도 코딩은 약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장점과 같은 약점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르신들에게는 사실 이것마저도 이 상당한 컴퓨터 활용 능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효도 코딩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달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달자는 이런 분들이에요. 예, 저처럼 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뭔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이 자녀분들, 그리고 본인이 컴퓨터를 잘하시어서 친구들에게 컴퓨터를 좀 알려주고 싶어하는 어르신들, 또 컴퓨터를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는 예,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효도 코딩이 이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어르신들이 이 스스로 혼자서 이 온라인 수업을 학습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어, 인도를 해주시면 예, 나머지는 저희 효도코딩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효도코딩 선물 세트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이 최소한의 것이면서 최대한의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 왜 기술을 배워야 되는가는 어,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소외를 당하셨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을 이 마치 자신의 수족인 것처럼 부리게 하는데 이 방해가 되는 걸림돌들을 치워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이런 걸림돌들을 치우기 위한 이 효도코딩이 준비한 솔루션들을 예, 선물 세트라는 이름으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르신들 중에 이 영어 때문에 컴퓨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영어를 잘 모르시면 최소한 알파벳이나 기본적으로 이 특수키들에 대한 명칭 정도를 모르시면 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효도코딩에서 효도코딩 표준 키보드 레이아웃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효도코딩 이 표준 키보드에 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요게 보시면 탁상용이 있고 병용이 있는데 이 병용은 그냥 벽에다 붙일 수 있는 버전이고요. 이 탁상용은 이 키보드와 모니터 사이에 반을 접어서 세워두시면, 세워두시면 이 컴퓨터를 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알파벳이나 특수키 또는 이 조합키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림을 저희가 첨부해놨어요. 요걸 이제 인쇄하셔서 예, 붙여드리거나 세워드리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효도코딩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이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바로가기를 만들어 두시면 편리한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동영상, 바로가기 동영상은 바로가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화면에 빈 공간 아무데나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가기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거를 클릭하면 바탕화면에 이 웹사이트에 대한 바로가기를 만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나오죠. 여기서 얘를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효도코딩의 바로가기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이, 이제부터는 이것만 더블클릭하면, 바로 효도코딩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동영상 시청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효과적으로 또 편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효도코딩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동영상 플레이어의 사용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법을 좀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어, 나중에라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지금 이 효도코딩 선물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동영상 시청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화상채팅과 원격제어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옆에 계실 때는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옆에 계시지 않을 때, 제가 멀리 있거나, 또 부모님이 멀리 계신 경우에는, 이, 항상 도와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어, 화상 채팅과 원격 제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화상 채팅, 원격 제어를 통해서, 예,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영상들은 이 레이톤, 원격 제어와 화상 채팅을 둘다 지원하는 이 레이톤이라고 하는 어, 서비스에 대한 사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놨고요. 이 밑에 보시면 웹캠 최적화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화상 채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웹캠이 필요하죠. 카메라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최적화 링크를 걸어놨고요. 어,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 중에서 적당한 가격, 그러면서도 이 인기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백업이라고 하는 걸 준비했는데요. 클라우드 백업은 뭐냐면, 자,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어, 두려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키보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영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내가 이 컴퓨터를 고장낼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컴퓨터는 고장이 나죠. 근데 이 고장도 두 가지 형태의 고장이 있는데 하나는 기계가 고장나는 거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유실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사진이나 아니면 문서나 뭐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잃어버렸을 때 겪게 될 타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 이 공포 같은 것들을 하, 사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그 중에 다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현 시점에서 50기가 정도의 용량을 제공하고요. 이 별도로 이 백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음 클라우드 디렉토리 안에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나 파일 같은 것들이 이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예, 설치해 드리고 그 사용하시는 이 데이터들을 이 폴더 안으로 이동시켜 드리면 그다음부터는 이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가 날라갈 것 같은 불안감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해 드리면 자, 첫 번째로 어, 키보드 레이아웃을 출력해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의 컴퓨터나 책상 위에 어, 위치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효도 코딩에 대한 바로가기를 바탕화면에 만들어서 쉽게 효도 코딩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효도코딩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서 효과적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환경을 만들어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옆에 있어 드리지 못할 때에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원격제어나 화상채팅을 위한 환경을 갖추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최소한의 사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데이터를 날려버릴 수, 날려버리는 불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 온라인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만 구축해 주시면 그 나머지는 쇼도코딩이 알아서 하겠습니다.